다 같이 떠나자 바다 속 깊은 곳으로 모험이 펼쳐질 깊은 바다 속 세상 이런 바다 속은 와보지 못했을 거야 다 같이 떠나자 바다 속 깊은 곳으로 다 같이 떠나자 바다 속 깊은 곳으로 레모 내 말 들어. 비비는 자기 전에 동화책을 더 읽고 싶은 거라니까. 안 됐지만 동화책은 질렸대. 내 최신곡으로 비비를 채워줄 거야. 동화책이라고. 음악. 동화책. 음악. 동화책. 음악. 저 둘 아직도 싸워? 어? 해초 팬케이크 먹고 싶은 거야. 해초 와플이거든. 팬케이크 팬케이크 팬케이크. 와플 와플 와플. 그러니까 아직인 거지? 그래. 지름길로 가려면 왼쪽이야. 지름길은 그냥 네 생각이잖아. 지도상으론 오른쪽이라고. 저 둘. 응, 아직도 싸워. 지도. 지름길. 이게 다 너 때문이야. 말다툼하다가 함선을 부수다니. 해류연합 소속 대원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나? 정말 죄송해요, 제동님. 하지만 이 일은 명백히 야. 레모가 함장인 제 말을 안 들어서 일어난 거예요. 자기 잘못은 없고 다 저 때문이라잖아요. 그동안 계속 이러고 있었다고. 맞아요. 이봐, 잘 듣게. 자네들은 남매잖아. 그럼 힘을 합쳐 도우며 일을 해야 할 거 아닌가. 자꾸 서로 맞서는 것 같으니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게 절실하구만. 전 아니고요, 레모만요. 그만!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. 이분은 우리 멋진 누나 크렐리라네. 우린 절대 안 싸워. 왜냐고? 그건 바로 우리가 협력의 가치를 배웠기 때문이지. 이럼 되겠네요. 누나를 바꾸는 거예요. 수리가 필요한 건 칼립소만이 아닌 것 같군. 자네 둘 유대감 회복 상담을 받으러 오도록 해. 명령이야. 다행히도 상담을 해줄 잘생긴 남매 전문가가 있다네. 나 말이야. 방금 내 얘기한 거였어. 아. 자네들은 나의 깊은 형제 자매 간 유대를 배우게 될 걸세. 모두가 감동을 받았었지. 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고 모두와 잘 지내고 있어. 특히 크렐리 누나와 3초 간격으로 태어났거든. 그에 대한 책도 썼지. 고맙다, 베이컨베리. 내가 고안한 유대감 형성 과제들이 있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과연 뭘까? 바로 힘이지. 레모를 빼는 거요. 아니, 협력이라고. 제발, 자네들을 위해 준비한 거야. 그렇다면 우선 가장 간단한 과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지. 아하! 잘 지내려면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게 필수야. 이 스펀지 블록으로 둘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보게나. 그래, 저렇게. 훌륭하군. 이게요? 그냥 칼립소와 만든 건데. 좀 쉴래? 역시 통한다니까. 잘난 척은. 저도 쉬고 싶은데요. 시작해. 벽을 만들 거야. 방어용으로 높고 좁게. 그래, 길고 넓게. 방법은 딱 하나네. 높고 좁게. 길고 넓게. 높게. 넓게. 높게. 넓게. 높게. 넓게. 자, 완성. 높게. 넓게. 높게. 높게. 길고 넓게라고. 길고 넓게. 아, 다른 걸로 다시 해보자. 남매는 평생 함께할 친구와도 같아. 이번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내면 너희는 앞으로 함께 일하며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돼. 잘 좀 해! 걱정 마, 비비. 할 수 있어! 방금 얘 말은 내가 할 수 있단 거야. 출발! 날 화나게 하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야?
우린 가끔 상대방의 말을 못 듣는 때가 있지. 그건 서로가 자기 할 말만 하기 때문이야. 그래서 이걸 가져왔다네. 조개요? 그래, 이건 말하기 조개야. 네? 이게 말해요? 아니, 말하는 게 아니라 방해 그만해! 방해 조개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이건 말하기 조개라고. 끼어들지 않으면 설명해 주지. 이걸 들고 있는 사람만 말을 할 수 있고 상대는 들어야 해. 좋네요. 저 먼저요. 레몬은 시키는 걸 하나도 안 해요. 누난 쓸데없이 너무 거만해요. 레모 머리는 장식이에요. 누나 머리도 장식이에요. 당장 조개 놔라. 싫어, 누나나 나. 네가 놔. 누나가 놔. 놀아라. 둘 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? 제5장. 위험한 상황에선 힘을 합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나와 크렐리 누나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 몇 번 있었지. 야오! 그래, 뾰족하지. 그럼 너무 늦기 전에 저기 묵힌 해마를 구하도록. 이중 매듭부터 풀어. 나도 매듭 푸는 법은 알거든. 됐어, 이리 내. 내 거야, 내가 할 거란 말이야. 가까이 왔어. 거의 다 왔다고. 발전이 없군. 다행히 누구나 가능한 과제가 하나 있다네. 금붕어들도 할 수 있어. 저 둘 아직도 싸워. 그래, 여전히.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깨달아야 할 텐데. 아주 간단한 과제야. 계획을 세워서 진주를 꺼내오는 거지. 어떤가? 좋아, 내 계획대로 해. 이 계획이 언제 통한 적 있어? 날 믿어준 적도 없었잖아. 됐으니까 서로 협력해서 진주나 좀 꺼내. 됐어, 내가 잡을게. 아니, 내가 잡아. 아니, 내가. 그러니까 내가. 그래, 그래, 누나가 해. 좋아, 내가 할게. 하나, 둘, 셋. 아, 레버. 이 진주로 뭘 어쩌라고요? 그 진주를 나한테 가져오라고. 아, 저 남맨 글렀어. 조개가 열릴 때까지 점심이나 먹자고. 이런 경우는 처음이군. 이렇게까지 하게 될 줄이야. 하, 아쉽지만 아무래도 칼립소를 전부 해산시켜야 할 것 같네. 해산이라니 말도 안 돼요. 그게 물론 저희가 좀 싸우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함께 이겨내왔다고요. 오늘은 그러지 못했지. 미안하지만 난 빅블루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네. 이 문제는 내 집게 바뀌야. 집게 바뀌라고 하신 거야? 이거 진짜 심각한데? 잠깐! 혹시 너도 나랑 같은 생각해? 그야 당연하지. 그럼 칼립소 함 열쇠 반납하도록. 누나! 와, 이게 얼마 만이야. 근데 웬일이야? 어떤 이상한 돌고래한테 도움 요청을 받았어. 그거 저예요. 제동님이 누나 얘기하셨잖아요. 그래서 남매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레모랑 레티가 두 분을 지켜볼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해서요. 괜찮은 생각 같군. 우리 남매는 사이가 아주 좋아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, 그치? 한 번도라곤 못하겠네. 아니, 난 지금 그 말에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? 여전하구나. 잠깐, 너 아직도 남매 전문가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야? 난 그걸로 책도 썼어. 그래봤자 두 권 팔았잖아. 그것도 엄마한테. 잘했다, 레모. 이젠 제동님도 누나랑 싸우기 시작하셨어. 왜 나한테 그래? 네가 그냥 내 말만 들었어도 여기까진 안 왔잖아. 그리고 함성도 지켰을 거고. 왜 나만 누나 말을 들어야 하는데? 뭐라는 거야, 우리가 언제. 그래, 그러시겠지. 다음, 그만! 대체 왜 이래? 말 좀 들어! 이게 무슨 일이야? 헤이 컴베리, 비비 때문이야. 네가 비비를 화내게 했잖아. 목소리 좀 낮춰. 내가 아니라 누나겠지. 그리고 누나 목소리 때문에 내가 또 소리를 질러야 한다가. 제발 그만해. 너희 둘 다 똑같아. 너희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싸우는 거야? 그래, 맞아. 다 우리 때문이야. 비비가 화가 많이 났나 봐. 가족끼리 싸우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. 비비의 가족이니까. 피해! 고마워, 레모. 큰일 날 뻔했네.
일단 빨리 비비한테 가서 이 회오리를 멈추라고 해야 해. 그 전에 모두 안전하게 피하는 게 우선이야. 잠깐, 둘 다 해결할 방법이 있어. 조종해, 내가 잡을 테니까. 꽉 잡아. 비비 데리러 가자. 좋았어, 누나. 자, 이제 여기서 나가자. 작전 좋았네, 동생. 됐다! 그래, 저, 좀 잘했어. 아, 누나도. 타이거! 정말 미안해, 비비. 우리가 서로 자기 생각만 옳다고 막 우기고 싸우느라고 그게 널 얼마나 화나게 하는지 생각 못했어. 그래, 지금부터 잘 지내도록 노력할게. 잘 됐군. 저게 바로 협력이지. 내 계획대로야. 꼭 기억하겠나? 하! 내 계획대로? 의도한 것도 아니면서! 맞거든. 너 짜증나! 아, 그러셔? 그럼... 하하! 그렇게 해마 왕국은 다시 안전해졌답니다. 이야기 끝. 좋은 얘기였어, 누나. 계속 듣고 싶어하네. 그 지루한 걸 말이야. 비비는 네 그 어이없는 음악을 계속 듣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, 동생? 아, 그래? 난... 더 들을 거야? 뭐든지 다 들려줄게. 당연하지!